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반달섬에 있는 블루원 주차타워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지만은 이제 유감스럽게도 모형도가 없는 관계로 이제 그 지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블루원 주차타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드론을 갖다 띄워가지고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항공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거는 이제 맨 뒷부분에다가 이제 실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략적인 설명을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우 본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블루원 상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도에서 우선 보시면 위치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시와국제산업단지하고 반월국제산업단지는 뭐 이리 잘 아실 거고, 시와 MTV, 거기에 이제 근로자 수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거북섬하고 반달섬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거북섬 같은 경우는 상가 위주로 거기에 보면 웨이브 파크라든가 서핑하러 많이들 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반달섬이라고 해서 그쪽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와 MTV하고 성산간 연결도로가 이제 생길 거예요. 거기는 대관람차도 들어갈 거라 손님들이 많이들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 제일 손님들이 이제 관심 가지는 부분 중에 송산그린시티. 거기가 저기 보시면 6만 세대에 15만 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개발이 2030년까지 해서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인구가 유입되면 사람들이 관광지라던가 그다음에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찾게 돼 있다 보니까 거북섬이나 반달섬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이제 신세계에서 진행하죠. 땅값도 다 지불이 되었고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또 손님들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국제 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 반달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확대된 지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지도에 이제 보시면 C1 그 힐스테이트 라군인 테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2554세대로 49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완판을 해서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와 저희 블루원 상가는 120m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반달섬을 봤을 때에 필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생활형 숙박시설,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 인구가 다 합치면 약 2만 세대 정도 배우 수요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 손님들이 여기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를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가 주차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블루원 상가는 대형 주차 시설이 완비가 돼 있어서 풍부한 주차 공간으로 그 나중에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벌써 임대 문의가 많이 오셔서 저 일부 호실 같은 경우는 선임대가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아,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선임대가 완료됐다는데 조건이 어떻게 돼가지고 완료됐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우선은 저희가 주차가 잘 되다 보니까 임차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를 많이 하셨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약9% 정도 되는데 보증금 3천에 월한300 정도. 호실마다는 조금 틀립니다. 완전 대박이네요. 네. 예,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용률이 높다 보니까 한82%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보면 되고요. 나중에 그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거든요. 그게 인천 그 송도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고 아까 말한 송산그린시티와 화성파크 테마파크 같은 경우 같이 연결이 된다면 여기는 주거지로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C6블럭에 오른쪽에 보시면 C6블럭에 1600세대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저희 상가도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다 늦으면 늦을수록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도 나중에 분양하면 라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하는 상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더 많은 거고 추후에 들어오는 상가들이거나 상품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지금 물건이 있을 때 빨리 나오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잘 들으셨나요? 반달섬에 있는 블루원 주차타워 상가 동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